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추나무 각질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무척 따뜻했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병충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추나무 껍데기 벗기라고 하는데요. 이 하는 목적은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축사에서 사용하는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서 껍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물과 남은 조각 파편이 얼마나 많이 튀는지. 너무 바싹되면 나무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때는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착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마스크, 장갑 등을 끼고 착용해서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날 비가 오면 껍질이 수월하게 벗겨집니다. 사람의 때도 물에 푹 불려갖고 때를 밀면 잘 벗겨지는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때요? 작업하고 나니까 대추나무 각질이 잘 벗겨졌죠?